네, 지금 보신 대로 괌 현지에서 에디 칼보 주지사를 단독 인터뷰한 유승진 기자와 함께 취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유승진 기자,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했던 작은 섬의 행정 책임자를 만난 건데, 이런 상황에 이 사람의 표정은 어떻던가요? 네, 오늘 아침 제가 서 있는 이곳 괌 정부청사에서 칼보 괌 주지사와 인터뷰가 성사됐는데요. 괌 주지사의 표정은 처음에는 온화했지만 북한 위협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현장에는 채널A 다음으로 일본 NHK 방송이 대기하고 있었을 정도로 취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. 네, 이 칼보 주지사 지난 토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했잖아요. 그 얘기도 들어보셨죠? 네,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먼저 걸어왔다는데요.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. So how did you get a chance to talk with Trump on the phone? Well, that was interesting. That morning, I was gardening outside with my wife. You know, we received the phone call, so I was, you know, again, thankful that the president called and gave his 1,000% support for the defense of Guam. 괌 주지사는 북한을 대한 화법을 두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마침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느낌표라고 평가했습니다. 오바마가 차분하고 명료하다면 트럼프는 감정적이라는 겁니다. 네, 오늘 만난 얘기 들어보니까 괌의 주지사가 김정은을 향해 경고장도 보내놨네요. 네, 칼보 괌 주지사는 오전 채널A와 인터뷰를 마친 뒤 오후 현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. 이 자리에서 골목대장 김정은은 한대 맞아야 멈출 수 있다며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. 지금까지 괌 현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